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중공을 추방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3월 9일날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마다 치르는 여야간 혹은 보수 진보 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우리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동맹으로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것인지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이었다. 우리 국민은 미국과 일본을 선택했다. 자유와 번영을 선택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협박과 노골적인 공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선택한 국민이 다수라는 사실에 안도한다. 동시에 새해가 됐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수시로 반미 반일 선동을 하고 당선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해 중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를 지지한 국민의 숫자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중국 공산당은 1992년 수교 이래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공작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고 확보를 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단 한 번도 대등한 국가로 생각한 적이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진핑은 2017년 4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핵심을 드러냈다. 중국 공산당은 72년도 전 6.25 때 써먹었던 인해 전술을 오늘날 또다시 들고 나왔다. 조선족을 70만 명이나 입국시키고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했다. 3천만 명에 달한다는 소위 우마우딘과 100만 조선족 그리고 7만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우리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통일전선 공작기관인 공작학원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무려 39개나 설치하고 우리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며 친중 간첩을 양성하고 있다. 공복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틈만 나면 우리의 고대사와 고유 문화를 중국의 역사요 문화라고 우기고 있다. 드라마와 게임을 비롯한 우리 문화 사업에 침투하여 대한민국을 정신적 사상적 예속시키려 공작질의 여념이 없다.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친중 인맥을 구축했다. 보이는 것만 열거해도 이러할진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는 얼마나 가공할 것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의 인식과 대응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문재인은 중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라며 중국몽과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동참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위 삼불 입장을 공언하면서 시진핑에게 무릎을 꿇고 꼬리를 흔들었다. 중국 공산당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한령이라는 걸 발동해서
우리 문화 콘텐츠가 6년 넘게 중국에 발도 못 붙이는 형편인데 중국은 마음껏 우리의 시장을 휩쓸도록 방치하고 방조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안미경 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소위 보수, 애국시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은 우리 최대의 교역국이라며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하고 나아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로 수시로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이 동행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양다리를 걸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중국이 쫓겨나고 있다. 공산당의 도둑질, 간첩질, 깡패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자유세계의 일치된 결심이다. 최근 리케머랄 전 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서 일부 한국인들의 안미경중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입을 빌려서 미국이 우리에게 정중하게 촉구한 것이다. 안미경중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사드 추가 배치 등 올바른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수차례 지지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금 제안하는 바이다. 하나, 중국 공산당의 침두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상설 조직을 설치, 운영하라. 설치하라. 코드 5 아이즈 가입을 적극 추진하라. 추진하라. 중국과의 교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제 분업 질서 재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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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의 취업, 귀화, 차이나타운 등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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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전선 공작기구인 인민망과 공자학원을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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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방적 문화 침투를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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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철천지 원수요, 인류 최대의 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최악의 위협이다.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마피아 자본주의를 운영하면서 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조직폭력배들에 불과하다. 그들의 폐망을 알리는 조정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인류가 중국 공산당의 만행과 폐합질에 눈을 떴다. 우리는 엄숙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전 세계 자유시민들과 연대하여 중국 공산당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천멸 중공! 천멸 중공! 천멸 중공! 천멸 중공! 2022년 3월 16일 차이나 아웃 나라지킴이 고견압 자유소 포럼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